아침에 시작한 골목 산책이 늦은 오후까지 길어졌습니다. 전주 도심을 가르는 작은 전주천, 그 물길 따라 함께 흘러온 터줏대감 같은 길이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맛있는 이렇게 냄새가 밖으로 퍼지니까 지나칠 수가 없네요, 어머니. 네. 오모가리가 뭐예요? 오모가리가 이 뚝배기. 오모가리가 뚝배기? 응. 이게 사투리는 오모가리고, 전주 사투리는 오모가리고, 표준말은 뚝배기잖아. 오목한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여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모가리탕. 그 질박한 이름만치 오랜 세월과 전통을 지닌 맛이라고 하는데요. 오모가리에 담겨질 주재료는 그냥 먹어도 부들부들 연하고 맛있다는 구수한 시래기. 여기에 피라미, 쏘가리, 메기, 빠가사리 등 신선한 민물고기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오모가리탕은 민물 매운탕이었던 거죠. 전주천에서 잡아서, 네. 옛날에는 고기가 많은 게 잡아서, 네. 이게 매운탕을 해서 그대로. 근데 지금은 이제 전주천에가 이제 고기도 없어지고 이제 또 다른 데서 그 고기를 잡아오 시골 그런데. 이 오목한 뚝배기 안에 대를 이어온 70여 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. 변함없는 맛처럼 줄곧 지켜온 철칙이 또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손님 주문이 떨어져야 밥을 안 친다고 합니다. 아, 밥 잘 됐네요. 진짜 윤기가 자르르르하니. 오모가리탕엔 그 옛날의 추억 그리고 오랜 시간이 맛으로 녹아 있는데요. 1년간 숙성을 시켰어요. 이 앞에 보면은, 예. 1년간 숙성을 시켜서 맛있겠다. 마치 김장을 하듯 천일염에 절여서 1년간 숙성을 시켰다는 시래기. 과연 그 안엔 사계절 곰삭은 시간이 담겨 있을까요? 어머, 와. 맛이 어때요? 국물이 정말 진하고 그 안에 얼큰하면서도 시래기가 너무 부드러워요.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숙성된 시래기에서 싱싱한 민물고기에서 저절로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.